자, 문제 풀자. 1번. 자, AX는 4승의 마이너스 3분의 8 X3승 더하기 X제곱이 무슨 값을 갖는데 극대값을 가지래. 맞지? 네. 그럼 몇 번 봐봐. 극대값을... 야, 안 추워? 더워요. 그러면 극대값을 가지라면 도함수의 무슨 변화가 부호가 어디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화가 일어나라 이거지? 맞아? 네. 그럼 특히 미분 4a x3승이야? 맞지? 네. 마이너스 얼마? 8x제곱 더하기 2x지? 네. 이렇게 몇 차야? 3차잖아 3차 그지? 3차인데 a가 양수형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지? 네. 또는 이렇게 그려져? 맞지? a가 양수면 돼요? 네.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 변화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일어나는지 그럼 이렇게 있으면 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어나니까 안 되지? 네. 이것뿐 아니라는 거 알겠지? 네. 얼어 죽겠네. 자, 그 다음에 가요? 됐어 뭐.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일어나는 거에서 극대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극대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그림 그려서 확인한 거야 선생님이 지금? 네. 그죠? 그래서 이 새끼가 는 0에 실근이 몇 개여야 돼? 이 새끼 는 0에 실근이 몇 개? 실근이 3개여야지. 그래 안 그래? 네. 그죠? 그래서 뭐로 묶어? 2x로 묶자. 그러면 2ax제곱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 이렇게 돼요? 네. 맞지? 네. 그러면 이 새끼가 어떻게 돼야 돼? 어떤 실근을 가져야 돼? 이게 0인데 저 새끼가 이 새끼가 x는 뭐가 아닌 0이 아닌 이미 여기서 0이 하나 있잖아. 중근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x는 0이 아닌 실근 두 개를 가져줘야지. 맞아요? 됐죠? 그럼 x에다 0 집어넣어봐. 0 안 나오지? 네. 이런 근 가질 수 있어 없어 이미? 없어요. 이미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새끼의 판별식 4분의 D 판별식 4분의 D 불러봐 박정호. 그거 B제곱. 그러니까 B제곱이 뭔데 여기서? 잠시만요. 괜히 너 시켰어. 아, 부담스럽게 부담스럽게 생겼다. 나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누가 수업 시간에 앞머리 자른 줄 알았어. 10X제곱이 아니 아니 B 프라임 4분의 D잖아. B 프라임 B 프라임은 시끌 멍끌 시끌 B 프라임은 이 새끼를 2로 나누라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야. 네. 마이너스 AC 하면 2A야. 네. 이게 0보다 크다고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뭐보다 작아? 2. 양수형을 했으니까 0과 2 사이? 네. 되지? 자 다음에 2번. 자, 4차 함수 fx는 fx는 4분의 1의 x4승에 더하기 3분의 1의 ax3승 더하기 2분의 1의 bx제곱에 더하기 2x래. f'-2는 0이고 f'c도 0이야. 맞지? 근데 x는 마이너스 2에선 극값을 가지래. 그런데 x는 c에선 극값을 갖지 말래. 알겠죠? 극값을 네. 갖지 말래. 네. 자, 극대극소니까 어찌됐든 이 새끼를 뭐는 미분. 그럼 f'x는 x3승에 더하기 ax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2라고 쓸 수 있어. 맞지? 네. 그런데 f'-2는 0이야? 근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값을 가지래.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관통화란 얘기지? 네. 마이너스 2에서 부호변화가 일어나야 돼 말아야 돼? 마이너스 2에서는 부호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야지만 도함수가 이해돼 안 돼? 네. 그래야 그 값을 갖지? 네. 근데 C에서는 0인 건 맞잖아 지금 도함수가. 네. 그런데 C는 이렇게 관통화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니까 이렇게 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럼 부호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지? 네. 이해돼요? 그래서 f'x 이 새끼는
x 더하기 2의 x 마이너스 c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되지? 네. 그지? 그러면 이거 전개해서 얘랑 갖다 놓고 비교하면 되겠어? 네. 그런데 일단 상수항이 2니까 c는 얼마야? 그냥 1인 거지 일단.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근데 c 양수래냐 문제에서? 예. 됐어요? 네. 그럼 c가 1이면 되는 거지? 네. 그럼 이거 전개하면 쟤 나오지? 네. 자 여기서 근계수 한번. 아 아까 빨리 근계수구만. 이 새끼 는형의 근이 뭐지? 마이너스 2하고 1이지? 네. 자 근데 근계수 쓰고 싶으면 1을 몇 번 쓰라고? 두 번. 1을 두 번 쓰라고. 알겠냐? 네. 중근이니까.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이게 누구야? 빵. 마이너스 a지? 네. 세근이야? 네. 그럼 이게 0이네? 네. 맞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빼기 2야? 네. 이렇게 곱하면 빼기 2지? 네. 이렇게 곱하면 1이야? 네. 그럼 그건 얼마야? 맞아. b. 해서 3가사. 알겠어? 네. 그러니까 전개 안 하고 근계수로. 네. 알겠지? 네. 저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저일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기 상수항이 2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요 새끼 됐어? 자, 3번. 야야 시끄러. 자연수 k에 대해서 x 3승에 마이너스 12x 제곱에 더하기 22 마이너스 4k 맞아? 는 0의 실근, 양의 실근, 양의 실근 개수를, 양의 실근 개수를 fk라 그랬네. 그치? 지금은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fk를 구해라 그랬지? 왜? 쉬는 시간에 뭐 하다가 시댁에 살까? 지금 화장실을 간대. 말이 된다고 생각해 미친놈아? 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고. 오늘 쉬는 시간 중간에 두 번 해줬지? 그럼 그 시간에 뭐하고? 쟤 눈썹 그렸어? 뭐했어? 선생님 근데 오늘 왜 다른 때보다 쉬는 시간이 많이 줘요? 뽑냐? 안녕하세요. 아니 자꾸 졸길래 중간에 끊어주는 거야 집중하라고. 다시 졸았어. 자, 이게 방정식이야? 아까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 fx는 gx 이렇게 있을 때 왼쪽엔 어떤 새끼? 온전한 새끼. 오른쪽엔 불온전한 새끼. 그지? 그래 놓고 여기 뭐까지 봐준다고? 1차. 1차까지 봐주겠다고. 알겠죠? 그래서 요 새끼를 푸는데 그냥 이 상태로 그리지 말고 여기 불온전한 새끼 보여 안 보여? 보여요. 보이지? 저 새끼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방정식은 이게 더 편해. 알겠니? 네. 자, 요 상태에서 그지? 요 새끼를 그리고 요 새끼를 그리고 요 새끼를 그려서 알겠지? 교점의 개수를 살피면 되는 거야. 알겠느냐? 네. 그럼 이 새끼 이제 뭐해? 미분. 그러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4x에 이거지 그냥? 그러면 얼마? 0하고 8 이렇게 될 거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돼요? 네. 자,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22지 맞아요? 네. 그럼 여기에 2대 1인 거니까 이 자리가 10이라는 거 보여?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고 8 넣으면 얼마야? 8 넣으면 와 8 넣으면 8의 3승은 512. 대단하지? 별로 안 대단해. 8의 3승은 2의 9승이야 그냥. 잘 됐어? 뭐가? 12x네. 12x. 2분하면 12. 제곱이 아니라 시작. 여기가 제곱이 아니라고? 여기가 12x라고? 그럼 그걸 제곱으로 고치면 되잖아. 네. 고치자. 이렇게 돼요? 그래, 잘못했어? 여기가 12지? 맞아? 네.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여기 10x 맞지? 맞아요. 이걸 2분하면 여기가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네. 자 이렇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하고 2에서 부호 변화 일어나냐? 짜란 짜란. 그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요렇게 잘라버리면 여기가 4야? 네. 맞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2고 그래서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넣으면 빼기 8에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24
더하기 22네. 그럼 16이니까 38이야? 네. 여기가 38. 맞죠? 그러고 나서 여기 무슨 축? Y축. 맞지? 0 넣으면 얼마야? 0 넣으면 22야? 네. 여기가 22. 그 다음에 2 넣으면 어떻게 돼? 2 넣으면. 2 넣으면 플러스 8에 빼기 24니까 6이야, 6. 맞지? 네. 여기가 6이네. 됐어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4K를 붙일 거 아니야, 내가? 맞죠? 그래서 4K가 여기부터 있으면 얼마야? 빵개지? 네. 4K가 여기부터 있으면 얼마야? 네. 그냥 여기부터 있으면 한 게 아니에요. 왜? 양의 실근 개수래잖아. 양의 실근이니까 여기서 만나는 개수만 세라 이런 얘기지? 그렇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럼 4K가 여기 있으면 빵. 아주 높여 그리자. 아. 네. 저 옆 건물 되게 높던데 천장이? 네. 좋더라야, 그지? 네. 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지, 밖이야? 네. 밖이구나. 그럼 밖이었어. 자, 이렇게 되고 여기가 20이네. 맞지? 네. 그러면 4K가 여기 있어. 맞지? 4K. 어? 그러면 4K가 6보다 작으면 빵개지? 네. 4K가 6이면 한 개야? 네. 그죠? 4K가 뭐와 뭐 사이? 6보다는 크고 뭐보다? 이게 이 새끼 얼마야? 38? 어? 네. 그 사이 세면 몇 개? 양의 실근은 두 개. 미친 거지? 네. 미친 거지. 여기가 22까지지? 네. 이해돼 안 돼? 이렇게? 네. 맞아? 그 다음에 4K가 뭐보다 크면? 22보다 크면? 한 개. 다시 한 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얘는 만족시키는 K가 1밖에 없네? 네. 얘는 없지? 네. 얘는 K는 2부터 5까지 가능해? 네. 그럼 얘는 K는 6부터야? 네. 됐지 이제? 네. 그럼 저거 다 도와줄 수 있겠어? 있어요. 봐도 되지? 멀쩡한 새끼 왼쪽, 안 멀쩡한 새끼 오른쪽 알겠어? 네. 상수가 제일 편해? 네. 어디까지 봐준다고? 1차. 자, 그 다음에 넘겨. 4번. 자, fx는 마이너스 x 더하기 2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x 3승이고 x가 1보다 크대. 자, 이랬을 때 fx가 뭐보다 k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1 맞아요? 이게 성립하도록 실수 k의 최대 최소를 구해보래. 왼쪽 거 그릴 수 있는 새끼 없는 새끼? 없는 새끼. 그렇지. 이런 놈이야? 네. 1 넣으면 1이지? 네. 잘못 그렸네? 네. 여기가 x축이지? 네. 1르면 1이죠? 맞아요? 맞아요. 누구만 그리래? 1보다 큰 새끼만 그리래? 네. 그 새끼 맞아? 네. 자, 1르면 1이지? 네. 기울기 얼마야? 빼기 1이야? 네. 다시 그려. 자, 그래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야? 네, 맞아요. 됐지? 자, 그리고 여기다가 1차까지 봐준다 했지 아까? 네. 부등식일 때? 네. 내가 항상 지나는 점이 하나 보여? 요점 지나는 거 보여요? 보여요. 네. 그지? 그러면 이 새끼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그려져라 이런 얘기지 항상? 네. 그죠? 그러니까 요 새끼가 요 직선보다 위에 그려져야 돼, 맞지? 네. 그러면 이런 그림은 돼, 안 돼? 돼요. 되지? 네. 얘가 위에 있는 거 맞잖아. 맞아요. 맞지? 네. 그러면 더 올라가 봐. 이렇게 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내려와야지. 어디까지 가능해? 여기서 무슨 선? 접선. 이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려간다? 네. 되지? 내려가도 되지? 네.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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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돼? 요 새끼랑 같을 때까지 되지? 같아도 되잖아. 쌤, 근데 그 저 녹색 선이 뭐예요? 녹색 선이 뭐냐고? 네, 그거예요. 요 새끼 그려놓은 건데? 네? 녹색 선이 저 새끼 그려놓은 거야? 아, 네. 이 녹색 선? 아니요. 어. 저 새끼 그려놓은 거라고. 요게 지금 fx야. 녹색 선이. 이해 돼 안 돼? 그러니까 fx가 요 새끼보다
요 직선들보다 위에 그려주려면 요때부터 가능하다 이거지? 네. 맞아요? 네. 내려와서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 이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여기서 얘가 더 위에 있게 되잖아, 직선이. 네. 그러니까 이때까지 가능하다고. 네. 이해돼? 네. 그럼 이건 1,1에서 기울기. 이 새끼 기울기 얼마야? 네. 이거 미분처. 3x 제곱이니까 이 새끼 기울기 3이지? 네. 이 새끼는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1. 알겠어? 네. 그러면 요 새끼가 기울긴 거잖아, 저 직선에. 따라서 K는 뭐보다 커 나갔고 마이너스 1보다 커 나갔고 3보다 작거 나갔다. 기울기는 항상 오른쪽을 기준으로 내려가면 작고 올라가면 커진다고. 알겠냐? 네. 너네가 하도 어려워해서 문제를 조금 난도를 낮췄어. 고맙지? 네. 자, 5번은 그림을 그리세요. 뭐하라고? 그림을 그려. 따라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x고 요게 f'x고 요 새끼가 g'x야.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고 여기가 감마야. 이런 그림이야. 거기 그림이 없어? 이거 그려. 자, hx는 무슨 x? hx는 f'x의 빼기 g'x래. hx는 fx 빼기 gx, hx는 fx 빼기 gx야. 자, 이 새끼의 최소값이 음수일 때, 무슨 최소값이 뭐라고? 음수. 이 새끼 최소값이 음수래. 최소가 음수야, 음수. 이때 보기에서 옳은 거 찾으래. 보기 봐봐. 보기 봤지? 디귿만 보세요. hx는 0에 실근의 개수를 물었지. 맞아요? 그 얘기는 뭐하란 얘기야? y는 hx를 그리란 얘기야. 알겠어요? 네. hx를 그리란 얘기고, 이거 봐봐. 또 hx에 최소를 줬잖아. 최대 최소는 뭐하란 얘기야? 그리란 얘기야. 알겠어? 네. 그러니 결국 뭐가 필요해? hx를 그려야 돼. 그러니까 hx를 그리려면 뭐가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한 거 아니야? 네. 그럼 f'x에서 g'x지. 이해돼 안 돼? 이게 지금 뭔 거야? 도함수의 찬 거지. 이해돼 안 돼? 알겠어요? 두 함수의 차란 말이야. 그럼 두 함수의 차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의 함수로 만드는 것도 배웠지만 이 두 함수의 차로 부호 변화를 관찰할 수가 있다고.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잖아 얘들아. 그지? 누구에서 누구 뺐어? F'. F가 이 새끼 아니야, 이 새끼? 그지? 초록색에서 누구 뺀 거야? 하얀색 뺀 거지? 네. 그러면 이쪽 알파보다 작으면 음수 맞아? 네. 아래에서 위에 거 빼게 되잖아. 여기는 양수 맞아 그러면? 맞아요.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 맞지? 네. 그지?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지? 네. 얘가 더 많이 내려온 이유는 뭐야? 길이. 요 면적이 훨씬 더 크지? 네. 얘보다? 네. 이 면적이 함수값의 차라고. 네. 알겠어요? 네. 됐죠? 그럼 요렇게 그려진 거고 최소가 음수래잖아. 네. 그러니까 요 새끼가 지금 음수인 거니 x축은 요 위에 어딘가 있지? 이해됐어요? 네. 자, 기억 보세요. h 알파. h 알파 어디 있어? 여기가 h 알파지. 네. 그다음에 h 베타 여기야? 네. 그다음에 h 감마 여기네. 네. 기억 틀렸다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기억 틀렸지? 네. 알파랑 감마가 다르잖아. 이해돼요? 네. 알파랑 감마가 달라요. 자, 니은은 보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h 감마. h 감마 마이너스 h 베타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감마 빼기 베타야. 감마 빼기 베타고 그 다음 뭐야? h 베타 빼기 h 알파. h 베타 빼기 h 감마 이렇게 되고 알파. 알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느껴져? 잘못됐구나라는 게 느껴지지? 네. 요 새끼가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윤리. 요 새끼가 어디로 가? 저기. 전리. 그러면 보내버리면 돼 그냥? 네. 어차피 빼면 양수 맞아? 그럼 구도가 안 바꿀 거 아니야. 네. 됐어? 네. 그럼 얘는 뭐야? 기울기. 두 점의 기울기지? 네. 감마 여기 있어? 네. 너 여기 있어? 네. 요 새끼 기울기야, 요 새끼? 네. 요 새끼 기울기인데 이 새끼는 음수네. 네. 맞지? 맞아요. 이 새끼는 뭐야? 요 두 점의 기울기야? 양수야. 이 새끼는 양수야? 네. 그럼 당연히 누가? 양수가 음수보다 크겠네? 네. 됐지? 네. 그럼 니은 참이고 hx는 0. hx는요? 이게 지금 hx 그래프잖아 얘들아?
X축 어디 있다고? 요 위에 있다 그랬지? 네. 그러면 교점이 최소 두 개는 있어 없어? 있어요. 교점이 최소 두 개는 있잖아? 네. 그러니까 적어도 서로 다른 두 실근 갖는다도 참이지? 네. 알겠어? 네. 추워? 아니요. 자, 그 다음 6번. 자, y는 x 3승에 마이너스 5x래. 자, a점 마이너스 1, 4에서 접선이야. 그지? 접선이 얘가 곡선하고 다시 점 b에서 만난대지? l의 길이 구하란다. 맞죠? 네. 그림 봤더니 어떤 이런 형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여기가 a래. 여기서의 접선이 이 점에 다시 만나 이 길이 구하란다. 어떻게 하면 돼? 뭐가? 이제 틀렸다고? 어, 1, 마이너스 4네? 네. 자,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이 접선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접선 찾을 수 있지? 여기 점이 있으니까. 그럼 얘랑 다시 갖다 놓고 풀면 교점 찾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렇게 풀면 되겠어?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돼? 틀린 건 아니야? 네. 자, 그런데 선생님 뭐라고? 이걸 다시 알파라구나. 알겠지? 그리고 직선을 gx라고 놓자. 뭐라 놓자고? gx. 그럼 내가 풀려는 식은 이거 아니야? x3승 마이너스 5x는 gx 맞아요? 맞아요. 이해되지? 네. 그런데 이 새끼가 몇 차야? 1차란 말이야. 맞죠? 그럼 이거 풀면 알파 하나 나오고 a 1 하나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이거 풀면 알파랑 1 나오는 거지. 근데 1이 무슨 근? 중근. 그럼 두 번 쓰자고. 됐어요? 네. 그리고 나서 두 근의 합, 세 근의 합을 하면 여기 이 앞에 못 건들잖아. 네. 이게 0 이렇게 되는 거지. 네. 이해되는데. 네.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집어넣으면.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 네. 접선 만들어서도 풀고 등계수로도 풀어. 자, 그 다음에 7번.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가를 보면 봐봐. FA, FB는 F6이랑 함수값이 3개 같대지? 네. 그죠? 그럼 F'B는 빼기 4래? 네. 이해되는데? 돼요. 맞죠? 이때 F'A를 구하래. 어떻게 할 거야?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니까 fx는 맞지? x 3승 더하기 ax mx 제곱 m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냐? 네. 이해되지? 되지? 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다 집어넣어? 네. 그 다음에 얘는 뭐 하면 돼? 또 식 하나 쓰면 되겠네? 네. 이러면 mbc가 다 나와? 몰라요. 나도 몰라요. 한 문자로 통일은 되겠어? 네. 자, 봐봐. 이렇게 풀어도 해설 보고 저렇게 풀어갖고 알겠지? 네. 해설에 똑같이 돼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풀면 훨씬 더 편해. 이거 봐. 네. 이 값을 뭐라고 K라고 놓자고. 뭐라고 놓자고? K.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여기가 K지. 네. 여기가 A고,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라고 치잔 말이야. 그럼 우리 아까 이런 거 했어 안 했어? 이걸 x축으로 보면 얘가 fx 빼기 k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a 6이 근이야? 네. 그럼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네. 맞아? 네. 그러면 f 프라임 x는 얼마가 돼? f 프라임 x는 f 프라임 2는 f 프라임 2 그지? f 프라임 2는 2 마이너스 a 맞아? 네. 그 빼기 4야? 네. 이해되지? 이게 얼마래?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4지? 자, 선생님 봐봐. 봐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3이 fx라 치자. 네. 알겠죠? 그랬을 때 f 프라임 1 이거야. 알겠어? 네. 그러면 이거 미분을 하게 되면 얘 하나 없지? 미분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더하기 x 마이너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내가 집어넣을 게 뭐야? 1이요. 1이잖아. 그럼 얘는 어차피 죽어 안 죽어? 죽어요. 그럼 뭐 굳이 쓸 필요 없잖아. 네.
네. 내가 F 프라임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맞아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니 어디다만 집어넣는 거야? 내가 F 프라임 1을 여기다만 집어넣는 거지 지금. 네. 요새 제껴버리고. 네. 이해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럼 2-A는 1이야? 네. 따라서 A는 뭐 나와? 1이요. 1 나오잖아. 됐어 안 됐어? 네요. 그치? 그럼 여기 1이란 얘기는 이제? 네. 그럼 F 프라임 1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어? 네.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네. 1 곱하기 얼마야? 5. 그래서 5. 이렇게 풀자고. 네. 알겠어? 자, 그 다음에 8번. 최고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래. 자, F의 2 더하기 X는 F의 2-X란다. 그리고 X는 1에서 무슨 값을 가져? 극소 값을 갖는데 극대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극대요. 극대를 구하란다. 어떻게 풀 거야? 저게 얘를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얘를 보면 X는 2의 대칭. 저거 모르는 사람 있어 혹시? 황빈이 알아? 민준이 알아? 설명해봐. 네? 설명해봐. 저게 왜 X는 2의 대칭이야? 그거 네? 소주 아니야? 너 뭐 마시는 거? 그거 투명하잖아. 소주잖아. 어? 왜 이게 X는 2의 대칭이냐고. 좋아, 너 안다, 쳐, 안다 했어. F의 1 더하기 X는 F의 5-X 하면 뭐의 대칭이야? 네? 뭐의 대칭이야? 대칭 아니에요. 대칭 아니라고? 한백이 대칭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윤서야 이거 대칭이야 아니야? 아니. 미쳤냐 니네 다? 맞아요. 자꾸 누구 따라가지 마. 권우야 대칭이야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 아니지 않아? 나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친구 같냐 이제? 아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하게 봅시다. 쟤는 자 대칭 한번 짚고 넘어. 여기가 2지. 여기가 2지. 네. 그럼 2에서 x만큼 더한 위치가 여기가 2 더하기 x지. 네. 맞아? 여기서 x만큼 뺀 위치가 여기가 뭐야? 여기가 2-x야? 네. 그러면 2 더하기 x일 때 함수값이 f 2 더하기 x지? 네. 자, 여기가 f 2-x야? 네. 이 함수값이 어떻대? 같대. 그러니 x는 2의 대칭일 수밖에 없어. 맞아? 네. 됐지? 네. 자, f의 1 더하기 x야. f의 5-x야. 같은 원리로 해석해봐. 여기 1이 있지? 네. 1에서 x만큼 더했을 때 이 자리가 1 더하기 x지? 네. 자, 쟤는 어디야? 5에서 얼마만큼 뺐어? x만큼 뺐을 때 요 위치에서 네. 여기가 5-x지? 네. 그럼 이때 함수값하고 이때 함수값하고 어떻대? 같대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가운데 빡 잘라버리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도 어때? 같아요. 같으니까 요 이 선의 대칭 맞아 안 맞아 이제? 맞아요. 맞지? 이건 뭐야 x는? 3. 3의 선대칭이다 이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거 봐. 봐봐. 하나는 1 더하기 x지. 네. 하나는 5 빼기 x지. 네. 여기서 관심 갖고 봐야 되는 건 x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네. 알겠어? x의 부호가 다른데 둘이 같대 이게. 네. 그러면 빨리 하는 방법이야. 합을 뭐로 나눠버려? 2로. 합을 2로 나눠버려. 그러면 그 선의 선대칭이야. 네.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어? 네. 그러니 얘하고 얘도 부호가 반대지. 네. 그죠? 그러니 합을 뭐로 나눠버려? 2로 나눠버려. 그러니까 x는 2의 선대칭이라고. 됐어? 네. 그러면 이게 몇 차야 근데? 4차지? 네. 4차인데 X는 2의 대칭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 이 그림밖에 없다고. 네. 이해돼? 물론 4차가 X는 2의 대칭인 건 얘도 있어.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요? 이렇게 네. 두 가지 대칭성이 있는데 네. 여기가 2일 수 없지. 네. 여기 2에서 극소잖아. 네. 여긴 1에서 극소라며.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네. 자 그래서 1에서 극소래지. 그럼 여기가 1이네. 네. 맞아? 그럼 어떻게 네. 이제? 그럼 여긴 3. 3이지. 그지? 네. 네. 됐어. 그러면 또 뭐야? 극대값 구하래요. 극대값. 네. 이거 어떻게 풀래? 맨 앞에 뭐라고 써있어? 원점을 지난대지? 네.
어떻게 풀 거야? 빨리 얘기해 봐. 뭐 이렇게? 자, 너네가 푸는 방법이야. f(x)는 최고차기에서 1이야. 네. 그죠? 그럼 x4승에 ax3승 bx제곱에 더하기 cx 더하기 d야? 네. 원점 지난 데지? 네. 그럼 d는 0이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f'x 하면 4x3승 더하기 3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야? 네. 이게 뭐랑 같은 거야? 4배의 x-1 이거 전개해서 또 근계도 써서 얘는 좀 구하면 되겠지?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풀어보자. 해봐. 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선언을 거서 이 새끼로 y는 k라고 할 거야. 뭐라 한다고? y는 k. 얘는 y는 지금 fx지? 맞죠? 그럼 내가 아까 가르쳐줬던 거 얘를 뭐로 인정해? x로 인정하는 거 빼기 k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아? 그런데 이 새끼하고 이 새끼가 무슨 군이지? 중군이잖아. 그럼 x-1의 제곱에 x-3의 제곱을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이 식을 가지고 f0은 0이라는 식을 쓰면 k가 금방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저렇게 풀어 알겠지? 네. 그러고 나서 극대값은 어서 구하는 거야? f2를 구해주면 되겠어 이제? 네. 이렇게 풀어라? 네. 둘 다 풀어 둘 다. 넘겨. 몇 시야? 40분. 오호. 드디어 밀린 거 없이 다 따라잡았어. 가 3차 함수래. x는 마이너스 2에서 뭘 가자? 극대를 갔는데 나는 f 프라임 빼기 3은 f 프라임 3이랑 같대. 네. 맞죠? 네. 자, 기억. 이거 보니까 저것만 보고 이제 또 빨리 풀자. 빠른 방법만 제시해 볼게요. 봐봐. 이걸 보면 그림이 이렇게 돼 있어. 마이너스 2에서 극대래지. 네. 맞아? 네. 마이너스 3하고 3의 접선의 규모 같다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내가 그러면 이게 아까 대칭축이 뭐라 그랬어? 0이요. 여기가 0이란 얘기지. 네. x좌표가. 네. 이해 돼 안 돼? 네요. 그럼 여긴 뭐란 얘기야? 여긴 2란 얘기지. 네요. 이해 돼 안 돼요? 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요 새끼 가지고 아까 설명했잖아 선생님이. 요 새끼 가지고 요 새끼 쳐다보면 이해 되지? 이 새끼 쳐다보면 네. 이 점에 점대칭이라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 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럼 네. 여기가 3일 수밖에 없는 거지. 기울기가 네. 같은 거니까. 네. 이해 돼 안 돼? 그러니까 여기가 0일 수밖에 없다고 지금.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다라는 사실을 금방 잡을 수가 있고. 네. 기억 봐봐. f 프라임 x는 x는 0에서 최소값 갖는다. 맞아요. 맞지? 네. 이해해? 네. 왜? 도함수잖아. 네. 도함수는 적선의 기울기를 했어 안 했어 아까 내가? 그럼 여기가 최소라고 얘기했어 안 했어? 했어요. 여기가 했지? 그러니까 기억은 당근참 이렇게 되는 거야? 네. fx는 f2 fx는 f2 이거 장난해? 뭐 이거지? 실근 두 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게 y는 f2 아니야? 네. 이 함수값이 2,f2잖아. 네. 2,f2니까 이게 y는 f2 아니냐고. 맞아요. 맞아? 그러니 실근 두 개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 돼? 네. fx는 f1이잖아. 네. fx는 f2 그지? 그럼 이 새끼 실근을 물었으니까 아하 y는 fx랑 y는 f2의 교점을 세봐야지. 네. 그러니까 y는 fx는 그려져 있고 네. y는 f2는 이 점이 2,f2니까 이게 y는 f2. 이해돼 안 돼? 알겠어? 네. 야 민주다 걔 누구지 걔? 걔 있잖아 걔 재빈이 친구 석환이 잘 지내? 잘했죠.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며? 아 새로 사귀었어. 새로 사귀었어? 가로로 안 사귀고? 이거 봐봐. 진짜 재밌다. 나도 미치겠지? 네. 고마워. 빠질 것 같아요. 빠질 것 같아. 빠지면 다시 끼세요. 자 봐봐. 이번에는 뭐냐면 문제에서 요 관계 뭐야?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이지? 여기서의 접선이 누굴 지나냐야 얘를 지나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안 맞아? 네. 자 여기서의 접선이 얘를 지나냐 물어봤어? 네. 근데 봤더니 교점의 x좌표를 둘 다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하나 있지?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나 있지? 네. 2 있지? 네. 그러면 세근의 합이 0이다라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치? 네. 그러면 이 fx랑 누구랑?
이 fx랑 그 다음에 누구랑? 이 새끼 gx랑 갖다 놓고 치면 2차까지 못 건들지?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2차까지 못 건드는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맞아요. 2차의 개수만 좀 확인해주면 되겠어? 갖다 놓고 풀었을 때? 네. 이게 지금 접선 만두도 풀면 많이 어려워. 내가 푸는 게 제일 빨라 지금. 네. 알겠지? 어? 그러면 fx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네. fx 어떻게 찾을 거야? fx 찾아야지. 어떻게 찾을래? 얘기해봐. 괜찮으니까 부담 갖고. 나 이렇게? 여기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2.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2지? 네. 됐어? 2요. 어떻게 찾을래? 2차까지만 보면 되는 거지? 난 2차 계속까지만 보면 되는 거 아니야. 2차 계속 0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돼요 안 돼요? 네. 여기 봐. 자 여기를 요렇게 놓고 K라고나 뭐라 놓으라고? K. 그럼 내가 아까 이게 1대 루트 3인가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어요. 루트 3이야? 네. 여긴 빼기 루트 3이야? 네. 맞지? 그지? 그러면 fx 빼기 k가 뭐가 돼? x에 x 마이너스 2루트 3 x 더하기 2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그랬더니 x x제곱 마이너스 10이야? 네. 자 그럼 x3승 마이너스 12 x 하니까 2차 계수 있어 없어? 있어. 2차 계수 없지? 네. 그럼 0 맞아 안 맞아? 맞아. 0 맞지? 그러니까 디귿이 참 이렇게 되는 거라고. 네.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여길 K라고나. 알겠지? 네.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라고? 2대 1. 그럼 이거 4라는 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어요. 그러면 저 때는 fx 빼기 K가 fx 빼기 k가 뭐가 돼? x 더하기 2의 제곱에 x 빼기 4 이래 되는데 2요. 되죠? 그럼 이건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야? 맞아? 어? 2차 계수 봐봐. 마이너스 4x 제곱 4x 제곱 역시 2차 계수는 죽지 0으로. 네. 이해 돼 안 돼? 돼요. 그러니 얘가 만족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돼요? 네. 그럼 여기 지나 안 지나? 지나요. 지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냐? 아, 그게 지금 얘랑 갖다 놓고 풀었잖아. 네. 그지? 네. 그러면 얘가 중근 아니야? 아, 네.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두 번 썼지? 네. 그럼 얘도 근이잖아 이제. 네. 여기 지나냐 그랬으니까. 근데 세 근이라고 그랬더니 0인 거잖아. 아. 그랬더니 2차 계수가 0인지만 확인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 맞지? 네. 그래놓고 이 fx의 무슨 값이? 극대값이야? 네. 극대값을 an이라 했는데 an이 뭐가 되래? 자연수가 되래. 맞죠? 네. 이거 한번 봐봐. 일단 이 fx라는 함수는 뭐를 n을 들어가면 0 나오지? 네. 그럼 저걸 뚫고 가면 돼 안 돼? 네? 얘를 이렇게 뚫으면 돼 안 돼? 뚫으면 잘 모르겠네 그지? 네. 자 그럼 이제 요 새끼 통째로 봐봐. 이 새끼를 통째로 보면 여기 마이너스 n이 있어 없어? 있어요. 나 보세요. 야 x 더하기 1이라고 한번 생각해봐. 네. x 더하기 1이고 이 새끼가 몇 차라고? 3차야 만약에. 3차인데 어? 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뒤에서 못 갖고 있으면 네. 이게 홀수 차수가 되면 이걸 뚫어 못 이걸 마이너스를 뚫어? 뚫어요. 처음에 설명했잖아 내가 홀수 차수가 되면 뚫어버리잖아. 네. 근데 뚫어버리면 항상 영보다 크거나 같을 수가 없지. 네. 그럼 뚫으면 돼 안 돼? 안,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새끼 몇 차로 바뀌어야 돼? 짝수 차로 바뀌어야지. 네. 그러니까 이 새끼는 뭐여야 돼? x 플러스 n 하나 더 갖고 있어야 이 새끼랑 둘이 곱해져서 짝수 차수가 되겠지. 네. 이해 돼 안 돼? 근데 얘가 또 fn이잖아. 네. 그럼 fn은 0이면 x 마이너스 n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지. 네. 그럼 얘가 또 1차면 네. 또 뚫지. 뚫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도
됐어 이제? 네. 요거야 아이펙스는. 알겠니? 네. 그럼 FX가 나왔네? 네. 그럼 이제 극대값을 논하라 그랬으니까 미분할 거야? 그냥 그릴 거야? 그냥 그려요. 그냥 그려도 된다는 건 이제 감 오지? 네. N이고 여기가 N이야. 그럼 그림이 이런 그림 아니야? 네, 맞아요. 이게 몇 대면? 2대 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N 이래 되지? 네. 맞아요? 네. 됐지?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3분의 N 하면 되겠네? 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 네. 그럼 마이너스 3분의 2N이야? 맞죠? 그 다음에 9분의 얼마? 9분의 16N제곱? 네. 맞냐? 그러면 32 27분의 1에 N3승이지? 네. 이게 극대값 맞아요? 맞아요. 저게 자연수대래잖아. 네. 그럼 최소 N은 3. 알겠어? 네. 뚫으면 안 돼서 그래?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11번. 교재를 어떻게 구성했냐면 지금 너네가 갖고 있던 거랑 순서를 좀 그 계획표에 있는 거랑 순서가 조금 달라졌어요. 여기 구성하다가 선생님이. 네. 그래갖고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걸 넣어놨고 이제 이게 8일차잖아. 9일차 때 속도 하면 미분 끝나요 이제? 네. 알겠지? 그러고 나서 11일차에 9일차 11일차에 뭐 할 거냐면 미분 킬러 문항 할 거예요. 알겠죠? 미분 킬러 문항들 프라이즈 그것도 뭐라고? 자 F 프라임 X는 아 배고파 자 이렇게 돼 있어 맞지? 네. 자 그런데 y는 fx가 어디서 마이너스 무한대 0에서 무한대 감소하고 그다음에 2하고 무한대에서 무한대 증가한대요. 알겠지? 네. 그때 저렇게 되도록 앱이 순서쌍을 만들 건데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의 최대 최소 구하란다. 이거 봐봐. 이거 도함수 좋지? 네. 도함수가 아까 이 범위에서는 0보다 작고 이 범위에서는 0보다 커라 이거 아니야?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지나는 점을 하나 알려줬어? 네. 마이너스 1을 항상 지나지? 맞아요.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얘를 지나, 그치? 네. 얘를 지나는데 0보다 작은 쪽에선 네. 도함수가 음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여기 접할 수밖에 없지? 네. 뚫으면 안 되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 다음에 2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 2에서 양수 맞잖아 이제 맞아요 여기서 음수 맞고 맞아요 여기까지 돼요? 돼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식을 써보면 f'x가 뭐라는 사실 알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에 맞아? 네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알파로 놓으면 이건 x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냐 없냐 있어요 근데 알파는 범위가 어떻게 돼 이제? 0보다는 커가 같이 이렇게 돼도 돼 안 돼? 되잖아. 네. 근데 여기 들어가도 돼 안 돼? 되잖아. 맞아요? 네. 됐지? 네. 그러면 결국 저거를 만족하는 AB라 그랬잖아. 네. 그럼 얘를 다시 풀었으면 X 플러스 1에 X 더하기 1에 X 마이너스 알파고 요 새끼 전개하면 X 제곱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 X에 빼기 알파야? 네. 그랬더니 A가 뭐야? A가 1 빼기 알파지? 네. B는 뭐야? 빼기 알파고. 그지?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니까 1-α의 제곱에 더하기 알파의 제곱 됐어? 네 그러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더하기 1이고 알파는 0과 2 사이니까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 새끼의 최대치도 구하면 되겠지 이제 네 되지? 네 알겠어? 네 등에 돼?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지운다 네 민지 되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봐봐 근의 분리로 풀어버릴 거야. 뭐의 분리로 풀어버린다고? 근의 분리. 힘들어? 네. 참아.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기다가 빼기 1 넣으면 0이야? 네. 빼기 1 넣으면 0인 거 맞지? 네. 그러니 1-a 더하기 b는 0이지. 네. 여기 1번,
50원. 0 내면 응수 맞아? 네. 0 내면 응수 맞네. 그럼 B는 0보다 작지? 네. 같아도 돼 안 돼? 되지? 이해 돼요? 네. 자, 3번. 그 다음에 2 넣으면 양수야? 네. 2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보다 큰 거야? 네. 같아도 돼 안 돼? 되지? 이 점 지나도 되잖아. 여자예요. 이렇게 지나도 되는 거 아니야? 네. 여기서 증가하다, 아니 감소하다 증가하잖아. 네. 여기서 증가하자 맞잖아. 이해 돼? 돼요. 그죠? 그럼 저걸 그려. 뭐하라고 저걸? 그려요. 그려. 그럼 이거 무슨 축? B축. 여기 무슨 축? A축. B가 0보다 작으니까 밑에 맞아? 맞아요. 밑에 맞지? 네. 이 새끼 어디야? 아. 빼기 4지 빼기 4. 네. 빼기 4. 빼기 네. 이거야 이거? 네.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새끼 뭐야? 그 다음에 얘는 넘어가면 B가 더 크다야? 네. B가 더 크면 직선 위인 거지? 네. 알아 이거? 알아요. 그 다음에 이거 B절편 얼마? 빼기 1. 네. A절편 얼마? A절편 얼마? 1. 이 직선이야?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결국은 그럼 어디만 보란 얘기야? 이거 밑에, 이거 위에, 이 직선 위에 요거 요거 그냥 네. 여기만 보란 얘기 아니야? 네. 이게 AB가 될 수 있는 값들인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대치수 구하래잖아. 네. 그럼 얘를 뭐라나? K제곱이라 놓으면 이거 원이야 아니야? 원이. 원이지? 네. 그럼 이 원이 단 K에 따라서 여기서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지면 얘하고 교점이 없지. 네. 그럼 그런 A는 없단 얘기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얘랑 만나야지. 네. 그럼 제일 반지름이 작으면서 만나는 건 요렇게 접할 때야. 이해 안 돼? 네. 이게 반지름이 제일 작은 거 아니냐고. 제일 큰 건 어디야? 이거 아니야? 네. 이해 안 돼? 네. 그래서 요 새끼랑 요 새끼랑 연립하면 저 새끼가 마이너스 1, 빼기 2가 나와. 그럼 요게 반지름인데 요게 루트 5지. 네. 그럼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최대 5야? 네. 돼요 안 돼요? 돼요.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야? 해봐. 직각삼각형이야? 무슨 삼각형이라고? 직각 이등변이라고. 이게 빼기 1이고 여기가 1이지 지금. 네. 여기가 원점이고 1, 1 여기 루트 2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접할 때는 수선 내리면 이거지? 네. 이해돼? 네. 그럼 이거 다 길이 같은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럼 이거 2분의 루트 2지? 그럼 제곱하면 최소 얼마야? 2분의 1. 네. 알겠어? 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안 해도 되지 이 정도는? 네. 번호 돼? 이건 알겠어요. 갔다 와. 자, 12번. 마지막 문제야. 여기까지만 할 거야 오늘. 자, 거의 다 끝나가지 않아? 맞아요. 3분 남았어요. 자, f의 마이너스 x는 뭐야? 마이너스의 fx지 얘들아. 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fx는 얼마래? 절대값 fx는 1이지? 네. 이게 실근 개수가 몇 개래? 실근 개수가 4. 맞죠? 네. 이때 F3을 구하래. 뭘 구하라고? F3. 자, 이거를 보면 이게 무슨 함수야? 기함수지? 기함수. 네. 맞죠? 원점 대칭이다 이거 아니야? 네. 원점 대칭이면 이렇게 돼서 이런 거 하나 있지? 네. 맞아요? 맞아요. 이런 거 하나 있고 또 원점 대칭인 건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맞아요. 맞죠? 그지? 근데 이 새끼 실근 개수가 4라는 얘기는 실근 나면 그래프 그려서 한다 그랬지? 네. Y는 절대값 fx와 Y는 2에 이게 교점이 4개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 음수분 꺾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얘는 꺾고 올리면 2개밖에 안 나오지 않아? 네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이 그림 아니지? 네. 그럼 쟤는 꺾고 올리면 이렇게 돼요? 네.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런 그래프 맞아? 맞아요. 그럼 Y는 2가 붙어서 실근이 4개이려면 여기밖에 없지? 이게 y는 2네. 네. 여기까지 됐어요 안 됐어? 됐어요. 이해 됐지? 네. 자, 그다음에 그럼 봐봐. 쉽게 풀어보자고. 결국은 이 그림이었던 거 아니야? 맞죠? 네. 그럼 여기를 알파라 빼기 알파라고 나 뭐라 뭐라고? 빼기 알파. 여기를 빼기 알파라고 보세요. 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알파. 여기는 알파가 되지? 네. 돼요?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뭐가 돼 그러면? 루트 3알파야? 네. 1대 루트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루트 3알파야? 맞아요. 그치? 그러면 fx는 뭐라 쓸 수 있어? fx는? fx는 최고차기에서 1이래? 1이 맞네. 네. 그치? 그럼 x에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 x 플러스 루트 3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f 빼기 알파가 얼마야? 빼기 알파가 2. 그럼 알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알파 나온다고. 알았어? 네. 알겠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봐. 자, F에 요 새끼 잡아. 그럼 여기가 빼기 알파고 여기가 알파니까 이게 2대 1이지? 네. 여기 몇 알파? 여기. 여기 2 알파 맞아? 맞아요. 여기가 2 알파니까 여기는 알파잖아. 네. 됐어요? 네. 그러면 쟤는 FX에서 못 뺀 게 2를 빼. 네. 알겠어? 네. 그럼 이게 무슨 군? 중군. 네. 그럼 x 플러스 알파의 제곱에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알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식은 뭐야? 얘가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지. 네. f0은 얼마야? 0을 쓰면 알파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알겠어? 네. 둘 다 풀어? 네. 써주세요. 야, 모의고사 안 푼 사람 있냐 아직? 모의고사 안 푼 사람? 아직